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얘네는 예전에 제가 엄청 추천 많이 받았던 뚜주르 돌가마 만주. 당연히 에어프라이어 180에 7분 돌렸고요. 겉에 되게 얇은 패수리 같은 파이지에 안에 팥이 한 가득 들어있거든요.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겉에 파이지는 굉장히 기름지면서 그 맛있는 패스츄리 있죠? 그 팥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맛있네. 굉장히 부드러워. 빵도 그렇고 팥소도 그렇고 다 부드러워요.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여러분. 아낌없이 넣은 느낌. 와, 웃기네. 뜬금없이 든 생각이 뚜주루가 뚜레주루랑 같은 된가? 아무튼 이런 파이만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할 맛이네요. 팥. 그쯤에서 제가 리뷰할 게 있어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원래는 오늘 이거 생크림 파이가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지금 파니. 먼저 얘는 초코파이 딸기 블라썸. 요렇게 핑크핑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안에 마시멜로 안에 딸기잼 있는데 이 딸기 맛이 우유로 잘 어울려요, 여러분. 잘하고. 아, 기대를 전혀 안 해서 그런지 맛있어요. 희한하네. 약간 상큼하고 달달한 딸기 초코인데, 아무튼 기존 초코파이보단 살짝 달거든요? 맛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쯤 사 먹어볼 만해요. 초코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요 생크림 파이를 먹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너무너무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쓱 배송했는데, 일단 제가 냉동실에다 몇 개 넣어놔가지고. 근데 1.5배에는 처음이에요. 크기 차이는 요 정도 나고, 제가 예전에 생크림 파이 요거 처음 먹었을 때 몽쉘을 바로 배신했거든요. 그 정도로 맛있었는데. 크기가 딱 몽쉘 크기만 해졌네. 작은 거 쏙쏙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맛은 똑같아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한 박스 먹으라고 해도 누구나 좀 그렇고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이 더 낫다. 큰 거보다 뭔가 식감이나 비율적인 면에서 요 작은 게. 잠시 이 아이들을 잊고 있었는데, 지금 냉동실에 금 넣어놨던 거 꺼내왔거든요?
아니다. 방금 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얼리지 않고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네. 이 부드러움. 하나만 더 먹고. 투바이트 브라운이고요. 이거는 진짜 댓글 진짜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냉동실에 늘 있었는데, 어우, 그, 냉장고에서 또 소리가 나서 저 얼른 후딱 먹고 저, 네. 요렇게 오밀조밀 4개가 들어있고요. 저 냉동실에 꽁꽁 얼린 거 막 꺼냈거든요. 어, 맛있네. 냉동실에서 막 꺼낸 건데 생초콜릿처럼 사는 것 같구나. 이거 달달하고 쫀득쫀득한 브라우니 뭐 생초콜릿 가나슈 좋아할 맛이네요 진짜. 예전에 편의점에서 샀던 거 자켓? 걔보다 얘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생크림 파이 너무 무서운 녀석이다 진짜. 많이 달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몽쉘보다 한 단계 위. 아무튼 여러분 안녕. 여러분 빈츠. 마침 이게 딱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딱 요만큼 남았었는데 댓글에 지금 반값 행사한다 그래가지고 12상자 샀는데, 아 요즘 생크림파이에 빠져가지고 1.5배 큰 거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오늘은 요거 연어 초밥 먹으려고 했는데 전 왜 이걸 다 같이 주문한 걸까요? 이거만 먹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신랑이랑 은채랑 채희랑 생일이어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숙소 또 왔어요. 여러분 또 과자도 좀 이렇게 있고. 언니 진짜 오랜만이죠? 언니 지금 거의 한 달 넘지 않았어요? 5-6주 된 것 같은데. 왜냐면 2월 말에. 근데 진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변했어요. 그니까 진짜 맛있는데? 맛있네. 애들이 좋아할 맛인데? 맛있어. 이거 먹어도 된가? 먹어, 살이야. 자, 차세대 먹방로. 은채야. 토끼님 또 갔다 오세요. 대박 대박. 진짜 나만큼 먹는 거 같아. 그래서 맨날 느끼는 게 은채가 머지않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은채 진짜가 저의 위를 따라잡을 것 같아요. 너는 이제 고인물이지. 저는 고인물이고 은채는 너 저거 고인물이면 은채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채가 떠오르는 차세대 먹방, 아, 좀, 저는 먹방 유튜버는 아니지만, 은채는 진짜. 저도 맨날 TV에서만. 먹방 유튜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오해한 거예요? 저 먹방 유튜버 아니에요. 내 왕이야, 은채. 원래 노동을 할 때는 단 걸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좀 기분이 계속 좋지. 너 계속 채우기만 한 거야. 아니, 노동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뭔 노동? 노동 하고 있어요, 지금. 단 걸 계속 먹어줘야 돼. 먹고 치우는 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 세참도 먹고 원래 다 그러잖아요. 흡사 너와 나를 보는 것 같고. 계속 먹으라고 따라가. 우와 진짜 많이 먹는다 은채야. 배 안 불러 은채? 응. 잘했어. 또 먹으러 와. 사람들이 저한테 언니 배 안 불러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진짜 은채한테는 고맙습니다. 기다려봐 여기. 배고프대. 배고파 또. 어디서 많이 먹어? 놀랍다. 엄마 꼬르륵 소리가 났어. 꼬르륵 소리가 났어 배에서? 응. 그래. 말도 안 돼. 맨날 꼬르륵 소리가 나 쟤는. 요즘에는 이렇게 물회가 택배가 돼요, 여러분. 신기하네. 여기다가 이제 육수만 넣으면 돼요. 지금 요거에 밥 비벼 먹어도 되게 맛있겠는데?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포항 마라도 회식당에서 택배 주문한 물회가 택배가 되다니. 얘는 깐깐한 족발에서 시킨 반반 족발이에요. 불족발이랑 그냥 족발. 여기에 막국수도 좀 담아놨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물회는 육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진짜 엄청 배고파요, 지금. 와 진짜 맛있다. 어떡해? 미안해 지금. 육수랑 진짜 맛있네. 포항 현지인 맛집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이브 스루로 회를 판다는 거는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렇게 물회가 택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 물회 먹고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맛있네. 성공적이네. 아니 해삼하고 전복이 오독오독 씹혀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최강 물회랑 그냥 물회랑. 어딜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자꾸 색다른 거 먹고 싶고 입맛을 좀 살려줄 만한 거 찾게 되고 그러다가 우연히 찾았어요, 물회. 그리고 어디서 먹는 거 보니까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원래 물회는 소면 넣어 먹어야 되는데 저 집에 소면이 없어가지고 쫄면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밥 말아먹고 소면 말아먹고 하다 보면 기가 막히죠, 진짜. 아, 진짜 기나긴 방콕 생활 진짜.
쫄면도 나름 어울려요. 아, 소면 넣어서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이렇게 아, 그 있거든요. 소면 넣어서 먹는 그 맛이. 진짜 오랜만에 족발 먹거든요. 입으로 빨리 넣고 싶다 진짜. 역시 쌈은 진짜 크게 크게 먹어야 돼요. 아, 너무 맛있다.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마법사가 되면 얼굴에 요 밑에 쪽에 트러블이 한두 개 꼭 올라오거든요. 지금 마법사 딱 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막 미치겠어. 막 이 배는 고프지 맛있는 거 엄청 먹고 싶지 해가지고 막 오랜만에 손 떨렸네요 진짜. 전 족발 먹을 때 발톱 부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미니족을 오히려 더 선호할 때도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완전 피부도 되게 좋아질 것 같고. 우리 불 좀 먹어볼까요? 막 갑자기 기력이 엄청나게 회복되는 듯한. 아, 근데 저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갑자기 그 피곤한 이게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가 약간 오늘 딱 그 터진 그 느낌이에요. 굉장히 피곤해서 오늘은 진짜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원기 회복할 만한 거 먹어야겠다는 생각하는 찰나에 딱 진짜 완벽한 메뉴. 이거랑 이거랑 아, 쫄면 아, 너무 탱글탱글해져가지고 저희 엄마도 드리려고 하나 더 주문했거든요. 그거는 신정집에서는 소면 말아서 먹어야겠다 진짜. 아, 쫄면도 맛있는데 그 소면 그 아, 그 쫄면은 있으면서 왜 집에 소면이 없죠? 이거 육수 진짜 맛있다. 약간 냉면처럼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옛날에는 진짜 족발 되게 자주 먹었는데 자. 등산할 때도 가방에 족발 넣어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등산 아 등산이래 족발 먹고 그랬거든요. 맛있다. 이상하게 면 중간에 끊어 먹기 싫잖아요. 더 맛있네. 어, 이제 좀 약간 안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각 지역마다 족발 맛집은 꼭 있잖아요. 여수에도 족발 맛집 있거든요. 서시장 안에 돌산 족발이라고 진짜 맛있어요. 언제 가보지? 와, 이거는 완전 다이어트식이네요, 이거는 진짜. 이 족발이랑 꽤 잘 어울리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언니 때문에 저도 맛있는 거 먹을 때 박수 치는 습관이 생겼다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와 진짜 맛있는 거 완전. 아 여기에 마요네즈랑 청양고추 올려 먹으면 당연히 맛있겠죠. 아 저 청양고추 대량 구입하려고요. 안 되겠어. 아 진짜 맛있어요. 족발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나? 아니면 마법사라서? 아니면 배가 엄청 고팠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그리고 서비스로 이렇게 순대도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아 오늘 다 왜... 같이 먹어야겠다. 가끔 서비스로 오는 순대들은 냄새가 나거나 맛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 요 집은 순대 맛있네요. 이런 부분 좋아하거든요. 기가 막히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꼭 하는 게 있다고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2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고 16시간 정도 공복 상태, 그리고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야식을 웬만하면 먹지 않고 소화가 다 된 상태에서 자고, 늘 항상 느끼는 게 그 공복 상태일 때 굉장히 몸이 좀 가볍고 예전에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영상 엄청 오래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 얘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저 먹고 월요일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 하는 걸로. 시계 보고 깜짝 놀랐어. 지금 저 지금 1시간 넘게 이거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막 꾹꾹 오래 씹어먹다 보니까. 저 과자 리뷰할 거 있어가지고 그거 두 개 오늘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과자 두 개 가지고 왔고요. 요거 바닥은 처갓집하고 같이 만든 거고 요거 도리토스는 굽네 치킨하고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간이 세요, 세기는. 근데 그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섬소목수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진짜 얇고 바삭바삭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 어, 근데 후라이드 치킨 맛이 나면서 살짝 짭조름하고 도리토스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네. 이건 전형적인 요런 나초 스타일에다가 요건 진짜 그 갈비천왕 그 치킨의 그 고맛 살짝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그 갈비 양념 맛, 그 시즈닝 묻어있는 나초예요. 그래서 TV 보면서 한없이 먹을 수 있을 그런 저처럼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TV 보면서 야금야금 천천히. 저도 편집하면서 먹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빠이빠이. 이거 담아야겠어. 과자 담는 그릇이 있거든요 여러분.
되게 예쁘죠? 이거 저 우드 접시 몇 개 사면서 산 건데 봐봐요. 이거 간식 같은 거 다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을래요. 어제 못 먹은 요 아이를 오늘 오픈해야겠어요. 여전히 마성의 과자 베이컨.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희와 제과의 요 빵들이랑 얘네는 구운 과자 세트인데 다 먹진 않을 거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그 빈속에 계속 과자만 먹고 있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희와 제과는 인스타에 검색해서 팔로우 해가지고 공지에 올라오면 그때 딱 주문해야 되는데 진짜 약간 빵케팅? 저 진짜 한 세네 번 계속 실패한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성공했어요. 요거는 반 팥빵. 반을 자르니까 안에 이렇게 굉장히 얇은 빵피에 그냥 팥하고 밤. 아, 이건 절대 한 입에 안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팥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빵피 진짜 얇고 쫄깃쫄깃하고. 왜 그토록 여러분들이 빵케팅 하는지 알겠네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많이 안 달고 진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포슬포슬하고 통팥 씹히는 그 진짜 맛있는 팥 있잖아요. 그 팥에 밤도 되게 맛있고 빵피가 굉장히 얇은데 되게 쫄깃쫄깃해요, 진짜. 진짜 힘들고 어렵게 구입했는데 더 이제 앞으로 사기 힘들어지겠는데. 우와, 그러니까 팥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다 거의 웬만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냉동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 자연해동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근데 그날 당일날 만든 거 매장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팥이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이미 맛있는 팥을 먹기 위한 빵. 진짜 대박. 얘는 왕크림 치즈고요. 입에 넣자마자, 입에 넣자마자 맛있다. 빵피가 너무 쫄깃하고 진짜. 근데 크림치즈 진짜 맛있게 그 조율을 잘했어요. 적당하게 달면서 맛있게. 많이 안 달고. 그냥. 빵도 진짜 맛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러지만 제가 먹어봤던 팥빵과 먹어봤던 크림치즈 빵들 중에 거의 탑급이에요, 진짜. 빵이 진짜 쫄깃하면서 부드럽거든요? 아, 이거 분홍 언니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진짜 맛있다. 중간에 팥 말고. 얘는 곡물 크랜베리. 얘는 이렇게 버터크림이랑 같이 왔거든요? 이렇게 버터크림 위에 올렸거든요? 아, 버터크림 되게 맛, 버터크림 되게 맛있. 여기가 그냥 동네빵집인 것 같은데. 아니, 저 진짜 오랜만에 너무 맛있는 동네빵, 동네빵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빵 구하기가 힘들던데. 너무 맛있는데?
굽실굽실 고소하고 크랜베리 중간에 있고 호두 있고 그 맛있는 국물빵이고 얘만 먹으면 전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이 버터크림이랑 빵이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버터크림이 진짜 맛있는 버터 있죠? 거기에 약간 설탕 좀 가미해가지고 되게 맛있게 만들어 온 버터 덕수에서 먹은 다음에 아, 요 버터만 따로 구입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버터랑 빵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면 진짜 장난 아닌데? 얘는 소보루 팥. 이거 지금 빵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아까 제가 먹었던 팥 들어있고 그 쫄깃하고 부드러운 빵 위에 소보루. 아니 지금 막 난리가 위에 소보루도 촉촉한 스타일이 약간 크럼블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도 얘보다는 저는 밤팥빵 그게 훨씬 맛있긴 하네 아,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위에 찍어 먹고 싶은데 소보루 좀 팥이 막 떨어져서 한 번만 이거 진짜 딱 엄마도 진짜 좋아할 스콘을 먹기 전 아니다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스콘 전자레인지에 데워봤고요 창달풀 무화과즙이랑 클로티드 제가 로다스가 냉동실에 있었는데 미리 안 꺼내놔가지고 아직 안 녹았어요 클로티드는 이 로다스가 제일 맛있어요 저 스콘 되게 오랜만이지 않아요? 이 스콘 맛있을라나? 클로티드랑 무화과즙 너무 맛있어 스콘도 나쁘지 않은데요? 약간 그 버터 냄새 강한 그런 버터빵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버터 향기가 강해 스콘 전문점의 뭐 그런 스콘보다 약간 빵에 가까운 느낌? 맛있어요 근데 클로티드랑 무화과즙이랑 진짜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진짜 버터링 맛이 나. 얘는 에스프레소 초콜릿 마블 케이크. 사실 저는 그 밤팥빵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기 아니 소원?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먹는 게 그거 맛보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고 나머지 이제 궁금해서 어차피 세트로밖에 안 파니까 이것저것 샀는데 여기는 진짜. 와 진짜 꾸덕하다 파운드인데 되게 꾸덕해요 그리고 커피 냄새 확 올라오면서 되게 단단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테린느 같이 약간 좀 그런 거는 제가 이것저것 먹어봐야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구운 과자 종류는 보통 그 돌체테리아 발로나 휘낭시에 말고는 잘 안 사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가 지금 휘낭시 3종 이거 화이트너치고 얘가 다크초콜릿이고 얘는 뭐지? 맛이 괜찮은데? 꾸덕꾸덕한 제형이고 왜 초콜릿이 맛있네요 이거 올려 먹었어야 됐나? 그러면 이거 먹어볼게요. 맛있다.
적당하게 기름지고 단단하면서 굉장히 꾸덕꾸덕해요. 얘도 얼려서 바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긴 하다. 얘는 굉장히 담백한 크림치즈 맛 나는 그런. 앞에 먹은 두개가 더 맛있다. 요번에 녹차 초코 쿠키, 초코 우유 초콜릿 쿠키. 녹차 쌉싸름한 맛 나면서 초코맛 확 나요. 아, 초콜릿이 그대로 있어. 얘도 얼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꾸덕한 제형. 전체적으로 달달하고요. 둘 다 중간에 초콜릿들이 있어요. 우선 초콜릿 들어간 쿠키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맛. 마지막으로 버터스카치 칩 비스킷, 유자인 레몬 시트러스 쿠키. 빵 세트는 진짜 그 팥하고 그 크림치즈랑 그런 거, 아무튼 빵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좋아할 맛이고, 요 구운 과자 세트는 딱 그 있잖아요, 좀 특별하게 티타임 하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빵 세트를 구입하고 바로 구움 세트 구입했는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 그 스카치 캔디 맛 나요. 버터 쿠키 바삭하고 달달하면서 맛있는 버터 쿠키에 스카치 캔디 맛. 이거 맛있네. 달달한 거 먹기 때문에 마무리 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약간 좀 배가 부르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어갖고 갖고 온 거니까 일단 얘네는 추천받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과자인데 제가 미리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거만 먹어봤어요. 보나미 감자칩. 하나는 매운맛인가 더 있었는데 그건 품절돼가지고 요거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단 걸 계속 먹었더니 어쨌든 마무리가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 얘는 김맛, 얘는 와사비 맛. 감자칩 느낌이 아니라 근데 바삭하거든요? 약간 얇은 감자칩이 아니라 좀 두께가 있는데 단단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브이콘보다 좀 두껍나? 근데 옆에 김맛 나는 시즈닝 붙어있고 안에 깨가 막 있어요. 그래서 고소하고 막 진짜 맛있더라고요. 원래 어떤 씹는 저작행위 이게 스트레스 굉장히 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얘는 이렇게 그냥 내가 오늘 누구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러면 스트레스가 진짜 풀릴 것 같아. 이거 와사비 들어간 거 과자나 아몬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딱 먹으면 좋네요. 초코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지? 아, 이거 저도 담아야겠다. 저 아까 과자 먹던 거 아까 먹다가 요만큼 남았거든요? 여기다 부어서. 근데 이거 되게 잘 샀죠, 여러분? 근데 좀 비싸요. 22,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 앞으로 20년 동안 쓰려고요. 아무튼 여러분, 안녕. 전 보통 과자 먹방하고 남으면 이렇게 통에 담아서 주섬주섬 먹거나, 예전에도 말했죠, 요것도 남으면 이제 지퍼팩이나 지퍼락에 담아서 냉동실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조금 쌓이잖아요. 이것저것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랬어? 이게 마켓트세. 와, 이게 캔디. 시험이 깜깜하네.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그랬어? 몸에 힘이 세잖아. 몸은 힘세지. 생일 축하 노래 부를까? 응. 아, 제가 여기 파먹어버렸어? 이게 뭐야? 은채야 사랑해 하고 써져 있어. 엄마가?
아, 이거 육수 맛에 먹는 거지. 근데 그 물에 요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거야. 엄마는 무거워 마라. 간이 딱. 딱 그 이 간이 딱 맞잖아. 짜거나 싱겁거나 뭐 맵거나 달고 이거 없이. 닦아줘. 요 집은 그 현지 만약에 우리가 여수로 찌면 여수에도 우리도 맛있는 집도 몇 군데 알잖아. 포항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집이더라. 응? 하루도 엄청 낮은 거 아닌가요? 절대 갑각류 먹고 살찔 수는 없지 않냐? 칼로리가 이만큼 해도 엄청 낮다. 칼로리도 안 되고. 대게나 콩크랩이나 이런 거는 아무리 먹어도 그 허한 느낌 있지? 어떻게 먹을래? 이렇게 썰리는 썰리는 배부른 느낌이 없더라. 그냥 물리는 거지. 먹다 물리잖아. 언니 그만 해도 안 되는 거야? 호리스는? 어? 아, 나 안 그래도 영상에 언니는 지금도 왜 싫어. 양털옷을 왜 친정만 가고 나 싫어. 날씨가 그만 해도 얘기했어. 뭐냐? 근데 팥이 맛있어. 밤이냐? 밤하고 팥. 근데 이 집이 빵 사기 엄청 힘든 집이야. 이거 먹고 이제 앞으로 평생 못 먹을 수도 있어. 맛있지? 밤빵이 맛있다.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이거는 기승전골이라고 대창전골인가? 아무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돼요. 이거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댓글에 추천 자주 달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주문해놨다가 이거 월요일날 먹으려고 딱. 전골이어서 그런지 막 국물이 엄청 많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걸쭉해요. 막. 어, 진짜 맛있다. 어, 국물 진짜 맛있는데? 진짜 걸쭉해요 여러분. 완전 진하고. 그리고 안에 저는 분모자 당면이라 써져 있었는데 떡당면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먹었던 거. 얘네는 불릴 필요 없이 바로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돼서 엄청 편하거든요. 일단 제가 떡당면 하나 먹어볼게요. 줄 한꺼번에 먹기. 왜 이렇게 꽁치렁꽁치. 두줄씨 넣지 마세요. 두줄씨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아, 근데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요 또당면보다 납작당면이네요. 왜 이렇게 전골 잘하는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대창, 그 다음에 이렇게 우삼겹. 이거 우삼겹 진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순대가 진짜 커요. 냄새도 안 나고 안에 속이 굉장히 꽉 차 있어요. 와, 대박. 맛있어. 이거 대창하고 우삼겹 먹어볼게요. 어, 대창 기름맛. 이거 요 집은 근데 대창 전골임에도 불구하고 느끼함보다 되게 담백하고 칼칼해요.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서 먹고. 아, 지금 전자레인지 뭐 하나 데워왔는데 그거 빨리 먹어야겠다.
요거 콘치즈 그라탕인데 유통기한이 4월 5일까지였거든요. 어제까지였길래 지금 빨리 해치워야 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스트링 치즈 두 개 더 추가했어요. 여기 보세요. 요것도 말아. 치즈가 말아. 치즈가 말아. 이거 넣네. 없어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치즈만 입에 들어와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단무지를 찾아냈거든요. 구독자분이 추천해줘가지고 밑절 본전으로 시켜봤는데 당분간은 이 단무지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자 갖고 와볼게요. 요렇게 요거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담아놨는데 아 이렇게 먹고 또 주문하고 먹고 또 주문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 갖다 놔야지. 이 순대 진짜 맛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마라다 망고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먹고 얘기할게요. 오늘 이렇게 언니밥이랑 같이 진짜 맛있다. 분홍 언니 주문해줘야겠다. 딱 좋아할 것 같아요. 먹어보고 진짜 맛있었던 거는 분홍 언니 또 주문해주거든요. 근데 언니랑 저랑 진짜 입맛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맛있어 했던 건 언니도 다 맛있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이거 약간 저녁에 신랑한테 딱 만들어주면 신랑들이 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반찬 맨날 걱정이죠 여러분. 아휴 뭐 해먹나 맨날 진짜. 여기 안에 우동사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동사리 넣어서 끓여 먹고 볶음밥 딱 해먹으면 코스거든요 그게 여러분. 요게 진짜 떡하고 중국당면 딱 섞어놓은 고식감인데 물에 불리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랑 그다음에 굉장히 탱글탱글한 식감? 살이 들릴 뻔 완전 진짜 삼겹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건더기 먹는 재미도 있어요 요거. 순대가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먹는 것 같은데 벌써 바닥이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간헐적 단식 그리고 조금씩 자주 먹는 식사 보통 그 두 가지로 식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든 뭐 다이어트를 하든 뭐 진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늘 항상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어쨌든 공복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공복 상태일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을 디톡스 한다든지 아니면 체지방을 연료로 쓴다든지 오토파지
포시라는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발음이 너무 한국적인 자가포식 현상이라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그 이상한 검색해 보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뭐든지 할 땐 항상 좀 저는 공부해보고 알아보고 뭐 그런 걸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제가 한 가지씩 알아가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지금도 늘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뭐든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몸 안에 있는 병균, 세포 같은 거 없애주는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거든요. 공복일 때 그걸 바로 오토파즈라고 하는데 아 진짜 순대랑 대창 지금 아 이거 진짜 순대 너무 맛있네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100% 정답이란 건 없고 이게 제일 좋은 식단과 제일 좋은 운동은 뭔지 알아요? 저한테 그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내 생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거 그러니까 평생 내가 크게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맞다 쟤는 어떻다더라 이 사람은 어떻다더라 이게 아니라 나랑 맞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막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건 진짜 잘못된 거고 나는 이 정도 조금의 노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싶은 거 있죠? 평생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잘 맞는 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내 몸에 내가 하는 건데 좀 공부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나랑 잘 맞는 거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좋은 습관, 좋은 것들을 늘려나가면 그게 진짜 정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건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맞는 거 하라고 그 말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우동살이랑 비빔밥은 안 해먹고 저 다른 거 가져올 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올게요. 이런 국물은 버리면 안 돼요. 끓여서 놔두면 돼요. 이따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후식이라기보다 요거 궁금해서 진진짜랑 진짬뽕하고 진짜장 섞은 게 나왔다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쓱 배송해서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저는 청양고추 넣고 끓였고 계란 반숙이랑 해서 얼른 후다닥 먹고 또 저녁 준비해야 돼요. 이거 한 봉지는요 여러분 빵 한 쪼가리 정도 진짜 이거 먹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 아 진짜 맛있다. 잠깐만 얘가 본연의 맛을 제가 지금 느끼지 못했잖아요. 약간 계란 반숙과 파김치라는 치트키를 썼기 때문에 면발이 엄청 쫄깃하고요. 제가 청양고추를 넣어가지고 약간 진짬뽕의 그 불향 살짝 나면서 짜파구리 먹고 싶은데 양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먹기 딱 좋다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근데 짜파구리가 양이 많나요? 짜파구리가 한 번에 먹기가 조금 힘든가? 아, 맛있네요. 그래도 저는 불타는 고추짜장이 제일 맛있긴 한데 이것도 먹어볼 만해요. 그럼 마지막 한 숟가락 먹어야겠다. 맛있게 오늘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 안녕. 저 이제 저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디저트 간단하게 먹으려고 가지고 왔고요. 얘네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메종에모 마들렌 4종이고요. 이렇게 각각 하나씩 포장돼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떠났고 가격은 2,900원에서 3,000원 초반대? 뭐 마카롱 생각하면 뭐... 기본 마들렌부터 먹어볼게요. 딱 그거네요. 굉장히 맛있는 파운드 케이크 먹는 느낌? 어? 맛이 괜찮은데요? 메종 에모? 요번에는 소금 초코. 중간중간 소금 맛이 나요, 진짜. 소금이 조금씩 씹히면서. 아 진짜 소금 씹힌다. 어 근데 맛이 괜찮아요. 저는 진짜 이런 구운 과자는 잘 안 사 먹거든요. 어 괜찮은데? 얘는 쇼콜라 유자. 아 얘는 엄청 촉촉하다. 굉장히 촉촉한 초코 파운드 같이 그 아무튼 마들렌 그건데 유자 향이 확 나요. 저는 제가 마들렌을 사먹진 않는데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분명히 마들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들렌 매니아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할 맛이에요. 저는 맛은 있지만 한번 경험해본 걸로. 마들렌이니까 맛있는데? 얘는 글라세. 근데 얘는 뭔가 코팅돼 있거든요? 굉장히 상큼한 설탕 코팅 돼 있거든요. 딱딱하게. 이거 맛있는데? 아 이거 매력 있어. 그 뭐죠? 크리스피 도넛 같이 그런 설탕 코팅인데 걔네보다 살짝 단단해요. 아니 가끔 한 번씩은 시켜 먹을 수도 있겠다. 얘는 헬로네이처에서 주문한 메종 프랭크 무지개롤 케이크고요. 되게 예쁘게 생겼죠? 얘네 둘은 제가 예전에 주문해놓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라서 오늘 냉동실 정리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냥 들고. 아니 어떡해. 좀 자르자 잘라. 아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죠? 어? 얼그레이 크림. 어? 얼그레이 크림이에요. 되게 묵직하고 빵에서 무슨 맛이 나는 건 아니고 어, 저는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크림이 많이 달지 않은 그 우유 크림에 얼그레이 향이 살짝살짝 나는. 빵은 진짜 그냥 그 동네 빵집에서 우와, 동네 빵집에서 파는 그런 그냥 롤케이크 같은. 달지 않은 묵직한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을 거. 한 번쯤은 사 먹어볼 만해요. 얘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나폴레옹 쇼콜라 비스큐 슈니탱입니다. 층층이 약간 시루떡처럼 돼 있는데. 위에는 달콤 쌉싸름한 좀 두꺼운 생초코층? 중간에 부드러운 크림. 얘도 많이 안 달고 크림이 엄청 부드럽네. 그리고 빵 자체도 굉장히 촉촉하고요. 버터도 아니고 생크림도 아니고 섞어놓은 건가? 아무튼 저는 맛있네요 이거. 우리가 늘 좋아하는 그 초코롤 그 있죠? 요 빵은 딱 수초생의 그 초코빵이에요. 요 위에 적당하게 다크초코가 이렇게 두껍게 있어가지고 저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여러분?
와, 이거 목젖까지 들어가가지고. 어, 이거 맛있는데? 아, 이거는 한두 번 더 사먹겠네요. 맛있어요. 정도가 같이 나눠드시기 딱 좋을 것 같은데 혼자 드시면 약간 먹다가 살짝 이런 케이크도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둘이서 나눠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맛있는데? 맛있어? 응. 진짜? 별로 안 달잖아 근데. 뭔가 비슷한 맛인데 뭔가 색다른데? 그럼 맛있어? 딱 여기 지금 요만큼 남았는데 은서랑 저랑 나눠 먹겠습니다. 은서가 조금 더 먹는다고 하니까 안녕. 제가 나머지 이걸. 아? 다 먹었네. 어? 또 갑자기 먹으니까 맛있네? 어? 갑자기 또 뭐야. 오늘의 마무리는 요 코코넛 과자랑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할 거거든요. 이거는 코코넛 크래커네? 이거 뭐라고 검색했지?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베트남 과자인 것 같은데. 안에 이런 봉지들이 다 각자 들어있고요. 코코넛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과자? 코코넛 얇게 해놓은 과자 있죠? 그거를 그냥 하나로 되게 뭉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아무튼 그 과자 맛이에요. 굉장히 딱딱하고 달달하고 코코넛 맛이 완전하게 나고. 이거는 투게더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역시 투게더는 굉장히 부드러워. 이렇게 올려 먹으면 맛있다 그랬거든요? 그냥 맛있어요. 투게더가 워낙 맛있고 거기에 이렇게 약간 코코넛 과자나 이렇게 씹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안에 맛있어. 그냥 이거 아, 한 번씩 투게더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지? 요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먹었던 위메이드 밀크 쿠키 이렇게. 아, 진짜 맛있다. 코코넛 과자만의 매력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저는 또 다음주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아, 오늘 영상 찍기 전에 림프 마사지 하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 와. 아무튼 다음주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안녕. 다들 많이 할 거예요.